안녕하세요, 보호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누구시죠? 저는 그냥 지나가던 나그네입니다. 밝히지 말라고 해서 닉네임 나그네로. 오늘 미래의 생명에서 정말 최초로 정말 좋은 상품이 나왔는데요. 맞습니다. 저도 보험 인생 15년 인생에 정말 이런 상품 나온 거 정말 대박이에요. 완전 대박. 대박입니다. 네. 진짜. 네. 일단은 안 보험하면 손해보험 쪽으로 솔직히 많이 가입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생명보험은 예전에 아무래도 보험료도 비싸고 또 생식기약이나 전립선 이런 게 다 소외감이나 유사함으로 빠져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면책기간도 그렇고 또 웬놈의 이렇게 보험료도 비싸요. 그래서 솔직하게 손해보험 쪽으로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미래세생명에서 정말 이를 갈고 칼을 갈고 나왔답니다. 아, 정말 좋은 상품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미래세생명 헬스케어 안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와, 그러면 이 상품 어떤 상품인지 저 보험원과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파헤쳐 보시죠. 채널 고정. 고정. 자, 그러면 네, 우리 나그네님. 네. 일단 이 상품에 여러 가지, 정말 보면 한 10가지 장점이 있어요. 아, 예. 네. 상당히 많습니다. 장점이. 네, 정말 많은데 대표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가장 큰 첫 번째 장점이라고 한다면요. 네. 책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암들이 보험을 가입하고 난 다음에 100% 보장이 시작되는 시점이 매우 늦습니다. 맞습니다. 거의 1년인가? 1년에 50%? 맞습니다. 뭐 심지어 어떤 상품들은 2년에 50%. 네네. 이렇게 감액 기간들이 보통 있는데요. 네네. 이 상품은 감액 기간이 없습니다. 아, 정말요? 네. 아니, 설마요? 농담하지 마시고요. 정말 감액 기간이 없어요. 아, 진짜? 단 한 가지 유리한 시점은 있습니다. 어떤 점이죠? 모든 암보험은요. 가입하고 난 다음에 90일 안에 암 진단을 받게 되면 면책이 됩니다. 그렇죠. 보험회사에서 보장을 안 해주죠. 맞아요. 예, 안 해주죠. 이 면책 기간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일반 암이나 고액암 이 두 가지는 90일이 지난 다음에 보장이 시작되는데 이 시점부터 100% 보장이 시작된다는 거죠. 100%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이 걸리는 게 또 이제 유사암에 많이 걸리죠. 그렇죠. 각기 경제죠. 그렇죠. 네네. 이 유사암은 면책 기간이 없습니다. 아, 그러면 가입 즉시 그렇죠. 면책이에요? 가입하자마자 100% 보장이 시작된다는 점. 와.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일반암이나 고액암은 90일의 면책 기간이 있고 유사암은 면책 기간도 없이 바로 감액 기간 없이 100% 보장이 시작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네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건데요? 도대체. 요즘에 과거의 암보험들은 암진단비, 뭐 암생활자금 이런 걸 많이 넣었는데 암수술비 요즘에는 이제 암의 치료에 대한 의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표적항암치료. 아, 표적항암치료요? 이 표적항암치료조차도 감액 기간이 없다는 거예요. 아, 없어요? 대박이다. 왜냐면 손해보험사도 거의 1년 아니면 2년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로 현재 나와져 있는 모든 암보험 중에서 진단비와 표적항암 약물치료비 둘 다 모두 감액기간이 없는 것은 이 상품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 상품이 혹시 출시가 언제 되었죠? 지난 3월달에 3월달에요? 출시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뭐 장점이 있나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표적항암 약물치료비 뭐 감액기간이 없다는 부분 말씀드렸고요. 사실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이 보통 얼마 가입하죠? 거의 뭐 한 3천, 5천 5천, 그렇죠? 이 5천만 원을 가입하신 분들도 이 상품은 6천만 원까지 들어갔는데 한도 없이 다 들어가실 수 있다는 점. 아, 정말요? 상당히 매력입니다. 근데 나그네님, 근데 일단 표적 치료는 이제 각 회사마다 누적을 보거든요. 합산해서 혹시 뭐 표적도 누적. 얘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기존에 통상 가입하신 고객들은 5천만 원이죠. 네, 맞습니다. 그분들도 누적 없이 6천만 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 정말 큰 경쟁력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 이거 말고도 나그네님, 뭐 일반암 보장이 혹시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거 혹시 어떤 내용이죠? 사실은 현재 판매되는 암보험이 기존에 이제 성별암으로 특정되었던 여성은 유방암, 남성은 전립선암. 자, 요 두 가지 모두 다 일단 일반암에 포함되어져 있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궁암도 일반암에 포함이 되어져 있고, 또 한 가지 특징. 또 뭐예요? 갑상선암이 굉장히 많이 유병률이 높아요. 그렇죠. 3단계 때 부동이 1이잖아요. 이 갑상선암이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지거든요. 첫 번째 갑상선 유두암. 유두암. 두 번째 갑상선 여포암. 세 번째 갑상선 수지암. 네 번째 갑상선 역형성암. 모든 갑상선암은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수질암과 역형성암 요 두 가지로 진단을 받게 되시면은 일반암 진단비를 받게 됩니다. 와, 정말요? 아, 유사암이 아니고 소유사암이 아니고 앞에 말씀드렸던 유두암과 역포암 요 두 가지만 진단되었을 때 이제 유사암 진단비를 받게 되고 수질암과 역형성암은 일반암으로 보장받게 돼서 중증갑상선암이라고 통칭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보장의 폭도 넓어졌다. 와, 정말 진짜 대박이네요. 그렇죠. 대박이죠.
그리고 또 하나 혹시 네. 그 이 상품이요 네. 뭐 갱신형 있나요? 아니면 비갱신형 있나요? 어떻게 상품? 갱신형도 준비가 되어 있고 비갱신형도 준비가 함께 되어져 있습니다. 오, 네. 비갱신형은 네네. 80세, 90세, 100세뿐만 아니라 네네. 종신토로 보장받을 수 있는 종신만기도 있고요. 그쵸, 예, 예. 비갱신은 10년, 20년뿐만 아니라 30년짜리까지 아, 준비가 되어져 있어서 보험에 보험기간에 대한 폭도 상당히 넓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아무래도 본인 납입 여력에 맞춰서 그렇죠. 나는 좀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다 그럼 갱신형 하시면 하시는 게 나아요. 네, 아 나는 일찍이 사회생활 하면서 뭐 20년 납입하고 90세 혹은 100세까지 보장을 받고자 원하신 분들은 비갱신형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네네. 연세가 좀 드셔서 네네. 보험료가 많이 나올 것 같으면은 현실적으로 갱신형을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 그렇죠. 젊으신 분들은 네네. 튼튼하게 네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네네. 비갱신형을 가입하시는 게 좀 더 올바른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나그네님 뭐냐면 요즘에 안보험 누구나 한두 개씩 가입되어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뭐 이렇게 가입 더 하고 싶은데 이 누적 때문에 생명손해보험 누적이 뭐 어디는 1억 5천 어디는 네. 2억인데 혹시 미래세 네. 이 상품 다 좋은 건 알겠어. 네. 근데 누적이 잡히면 기존 거 깨고 가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하죠? 이 누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네. 암진단비겠죠. 네네 맞습니다. 이 상품은 네네. 암진단비를 네. 1억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네네. 1억 아 1억까지요? 네. 그런데 네네. 타사의 누적을 네네. 3억을 봅니다. 3억이요? 그 말은 네네. 즉슨 타사에 이미 네네. 2억의 암진단비를 준비하신 분들도 네네. 1억 들어가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 네네. 그래서 타사 누적을 3억까지 본다는 점 상당히 네네. 매력적이고요. 또 하나. 그 다음에 고액암 같은 거 네네. 많이 필요하죠. 네, 맞습니다. 고액암 1억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요. 네네. 타사의 고액암이 얼마가 가입되어 있든지 네네. 신경을 안 씁니다. 아, 정말요? 고액암 타사 누적을 아예 안 네. 봅니다. 그러면 보험료도 저렴하고 갱신형 비갱신형도 있고 아까 유사암도 일반암이 몇 가지가 속하고 또 끝이 아니에요. 네. 일단 일반암과 고액암 말씀드렸는데 네네.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네네. 더 많이 걸리는 게 암보다는 유사암이죠. 네, 맞습니다. 각기 경제죠. 그렇죠. 네. 이 유사암은 2,000만 원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요. 네네. 네. 유사암은 네. 마찬가지로 타사 합산은 안 봅니다. 아 진짜요? 네. 와 왜냐면 유사암이 지금 업계 누적 3,000원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안 봅니다. 와, 업계 누적. 와 진짜. 그래서 기존에 네. 네. 뭐 고액암이나 유사암 타사에 많이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네네. 이 상품 들어갈 때는 네네. 업계 누적에 신경 네네. 안 쓰셔도 된다. 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네네. 더 말씀드리면요. 이 상품은 15살부터 네네. 75세까지 네네. 가입이 가능한데요. 보통 대부분의 현재 시중에 나와져 있는 암보험들이 네네. 뭐 어느 정도의 연령이 지나면은 그죠, 뭐 60이 60대나, 지나고 뭐 70이 지나면은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확 줄어들어요. 네네. 자, 이 유사암이 2,000만 원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네네. 60세까지 2,000만 원이 들어가지고요. 네네. 61세부터 75세까지는 네네. 무려 네. 1,500만 원이나 1,500만 1,000도 아니고 보통 다른 회사는 500이나 1,000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는 건데 맞습니다. 얘는 타사 누적도 안 보면서도 1,500까지나 들어간다. 예, 진짜 묶어 더블로 가 이거 가자. 네. 근데 네. 다 좋은 건 알겠어요. 근데 못 놈의 안 보험이 요즘에는 의약이 많아요. 뭐 암사망특이야, 뭐 일반암, 제3암 혹시 S케어도 네. 좀 이렇게 연기 조건이 혹시 까다롭나요? 많이 있나요? 이 상품은 주비약이 암진단비고요. 네네. 그리고 네네. 44가지의 특약이 구성되어져 있는데 네네. 사실 뭐 특약들이 많다 보면은 네네. 이거 가입하려면 이거 넣어야 되고 저거 넣어야 되고 하는 네네, 맞습니다. 복잡한 내용들이 있을 네네. 거예요. 근데 네네. 주계약이 암진단비이기 때문에 네네.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유사암. 네, 유사암. 유사암. 얘만 의무고 네. 나머지 모든 특약의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럼 뭐 불필요한 사망 보험이나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안 넣어도 됩니다. 와, 그 보험료가 순수하게 암보장만 네. 해서 네. 선택적으로 딱 네. 가입하시는데도 네. 최적화 되어져 있다. 근데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욕심이 있다 보니까 사람이 네. 이 상품 다 좋은 건 알겠는데 요즘에도 건강보험은 할인 제도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이 상품은 혹시 할인 제도가 없겠죠? 설마 할인 제도가 왜 없겠습니까? 없으면 오늘 나오지 않았겠죠. 와, 자, 할인 제도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네. 남성과 여성이 네네. 다른데요. 네네. 남성은 네네. 담배를 안 태우시면은 네네. 보험료 할인이 되고요. 네네. 여성은 담배를 안 태우시거나 자궁경부 예방 백신을 맞았거나 네네. 다자녀. 여기서의 다자녀면 몇 명? 3명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죠. 2명만 아 2명이요? 할인이 됩니다. 와.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네. 점이 여러 가지 생길 거예요. 그렇죠. 뭐 할인 남성은 네. 일단 할인되는 게 한 가지 조건밖에 없어요. 담배 안 피는 거. 네네. 근데 여성은 세 가지나 있죠. 몇 개 안 되겠죠. 뭐 모든 여성들이 세 가지 뭐 엔드 조건으로 네네. 해당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내가 뭐 담배나 피고 아이는 둘인데 자궁경부 예방 백신을 안 맞을 수 있겠죠. 네네. 자 본인이 해당되는 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나 네네. 두 가지만 되더라도 네네.
그에 맞는 할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 정말요? 네. 그럼 그 여성분이 담배를 안 펴도 뭐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죠. 오. 뭐 담배만 안 피고 결혼 안 해서 아이가 없거나 네네. 뭐 자궁경부 예방 백신을 안 맞았다. 네네. 담배만 안 피시면은 네. 그 부분에 맞는 네. 할인이 주어진다라는 점이 네. 특징이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잖아요. 네네. 보험을 가입할 때는 네네. 할인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뭐 네네. 지금 담배를 펴요. 네네. 그러면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할인 못 받겠죠. 그렇겠죠. 근데 보험을 유지하던 기간 중에 네네. 내가 담배를 끊어요. 네네. 원래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은 금연결심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 보험을 유지하던 기간 중에 네네. 본인이 담배를 끊게 되셨다. 네네. 그러면은 이 할인 조건에 부합되면은 네네. 그때 신청하시면은 네네. 그때부터 보험료 할인을 받아요. 정말요? 또 이럴 수 있겠죠. 아이가 둘이면은 네네. 다자녀 할인이 되는데 네네. 또 자녀 한 명은 출산했는데 네네. 한 명은 임신 중이에요. 네네. 아니면 또 임신 계획이 있어요. 네네. 그럼 가입할 때는 할인을 못 받겠으나 네네. 나중에 둘째를 네네. 출산하고 난 다음에 네네. 서류를 제출하시면은 네네. 그때부터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와, 정말요. 좀 없는 게 없네요. 그래서 보험을 유지하던 네네. 기간 중에 네네. 언제든지 네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네네. 있는 조건이 된다. 네네. 그럼 그때 신청하셔서 네네.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너무 완벽합니다. 퍼펙트입니다. 근데 나그네님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뭐요? 뭐냐면 손보사 중에 솔직히 요즘에 네. 아무래도 페이백 기능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이것만큼은 안 될 것 같아요. 페이백. 그렇죠. 암에 네. 걸리면은 네네. 암보험은 네네. 납입 면제를 해주는 조건들이 걸려있는 특약들이 있어요. 네네. 납입 면제 특약이라고 하죠. 네, 그 납입 면제. 일반적으로 네. 납입 면제 특약을 가입하고 난 다음에 네네. 암에 걸리면은 네네. 더 이상 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네, 일반적인 납입 면제 특약도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네네. 우리 보험왕님 말씀하신 네. 암에 걸렸을 때 네네. 지금까지 냈던 보험료를 네네. 되돌려드리는 네. 페이백 납입 면제도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그러면 페이백 기능이 있으면 좀 보험료 좀 비싼가요? 아무래도 걔는 그렇죠. 보험료가 약간 일반적인 네. 납입 면제보다 네. 보험료가 네. 살짝 비싼 건 사실입니다. 와, 그러면 이 미래스의 헬스케어 보험은 생명보험사를 경향한 게 아니네요. 사실은 뭐 전 모든 보험사를 그렇죠. 경향한 것 같아요. 사실은 뭐 네. 암보험 하면은 과거에는 네. 솔직히 생명보험보다는 손해보험 쪽 암보험이 네. 좀 더 보험료도 싸고 경쟁력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 나온 미래스 생명의 헬스케어 암보험은 네. 생명보험, 손해보험 네. 어떤 암보험과 네. 비춰 네. 보더라도 네. 충분히 경쟁력 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 보험왕도 오늘부터 진짜 미래에 헬스케어 보험을 정말 적극 제가 예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네네. 보험 인생이 20년이 넘었거든요. 네. 저도 이 상품 나오고 네. 제 거 가야겠어요. 아, 그러세요? 네. 아, 근데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20년씩이나? 그러면은 논외로 하시고요. 아니, 나이가 무척 궁금한데 되게 동안이세요. 네. 예. 예. 그러면은 일단은 헬스케어까지 모든 게 지금 두루 갖춰져 있는데요. 네. 이거 외에는 이제 나머지는 뭐 하고 싶은 말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품이, 상품 이름이 뭡니까? 헬스케어. 헬스케어 암보험이에요. 네네. 헬스케어, 뭡니까? 네. 헬스케어 건강. 우리가 네네. 평상시에 네네. 뭐 건강에 대한 뭐 상담을 받기를 원하거나 네네. 몸이 어디가 아파서 상담이 네네.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사실 중병에 걸리고 나면은 네네. 큰 병원을 가고 싶은데 네네. 이럴 때에 네네. 큰 병원 예약하기 힘들죠. 그렇죠. 많이 힘들죠. 이런 예약을 네네. 대행해주고 나면은 헬스케어 서비스까지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너무 대박이다. 단 예. 보험료는 네네. 3만 원 이상 가입자분부터 3만 원 이상 적용이 된다는 점. 그럼 이거 신청하려면 뭐 콜센터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가입을 하실 때 네네. 신청서가 나오고요. 네네. 그 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진짜 없는 게 없이 정말 퍼펙트하네요. 사실 네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암보험 사실 뭐 암보험 거기서 거기다. 라고 생각을 하실 예. 수도 있는데 또 누구나 다 이번에 나온 이 암보험 같은 경우는 네. 정말 기존에 없었던 뭐 파격적인 네. 그런 여러 가지 네. 조건들이 분명히 있고 경쟁력이 네. 상당히 탁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저도 네. 이 보험을 가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도 오늘 바로 가입을 해야 되겠어요. 예, 진짜 꼭 가입하시죠. 예,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누적까지 3억까지 본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보험료 부담도 없고요, 네. 보장 혜택, 그 부가적인 기능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정말 하나부터 지금 10가지 제가 체크해 보니까 열 몇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최고의 정말 진짜 찐 암보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럼 나그대님 네. 여기서 그러면 보험료가 좀 비싸겠어요. 이 정도면 그렇죠. 확실하게. 상품이 네. 솔직히 너무 좋다 보니까. 그렇죠. 보험료가 예. 되게 비쌀 거다? 그렇죠. 땅 파도 장사할 수 없잖아. 그렇죠. 예. 보험회사가 뭐 어디서 땅을 파서 돈을 뽑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보험료도 네네. 안 비쌉니다. 아, 정말요? 네. 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네네. 35살 남성분이 네네. 20년 갱신을 가입할 때 네네. 암진단비 5천만 원 넣고요. 네네. 유사암진단비 1천만 원 넣고요. 네네. 고액암도 무려 1억이나 넣으면 20년 갱신을 선택하시면요. 남성분이 한 5, 6만 원 하지 않을까요? 5, 6만 원? 그럼 가입 못하죠. 네네. 13,910원입니다. 정말요? 네.
13,910원. 네. 와, 그러면 뭐 스타벅스 두 잔만 안 마시면 되겠네요. 자, 이게 네. 아까 남성분은 담배를 네. 안 태우시면 보험료 할인된다 그랬죠? 네, 맞습니다. 담배를 안 태우셔서 할인받으시면 13,910원이고요. 네네. 담배를 태우시면은 15,000원 정도 나옵니다. 15,000원도 상당히 싼 거예요. 진짜 저렴한데. 네. 네. 근데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보험료는 네.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예시로서 말씀을 드린 거고 네, 맞습니다. 예. 이 상품이 네네. 최저 보험료 한도가 있어요. 얼마인데요? 2만원. 2만원이요? 그래서 설계를 했을 때 보험료는 2만 원 이상은 나와야 된다. 그 여러 개 되는 진단비도 올리던가 그렇죠. 아니면 뭐 뭐 네. 뭐 여러 가지 뭐 네. 페이백을 넣든가 그렇죠. 추적 치료를 넣든가 맞습니다. 여러 가지 넣으면은 2만 원 딱 맞추면 되니까. 근데 2만 원 솔직히 요즘에 안 보험 부담도 없어요. 그렇게. 사실 네. 2만 원 내고서 뭐 암 진단비 5천만 원 고액암 1억 이렇게 보장받을 수 있다면은 맞아요. 네. 그러면 진짜 거저죠 말 그대로.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 안 보험 비갱처 다 있는데 또 가입은 하고 싶어. 근데 부담이 돼. 네.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적극 추천합니다. 왜냐면 만남처럼 2만 원이면 솔직히 그냥 거저잖아요. 그렇죠. 뭐 커피 그렇죠. 뭐 한 네. 두세 잔 값? 이 정도죠. 그렇죠. 네. 남자 뭐 담배 뭐 이렇게 몇 값만 이제 끊으시면 되니까. 끊으시면 되니까. 금연하시고요. 네. 네. 이 상품은 정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현재 시중에 여러 가지 안보험이 나왔지만, 네. 일단 감액기간 없다는 네. 점. 표준항암약물치료비도 감액기간이 없다는 점 그렇죠. 그리고 여러가지 할인제도가 담겨져 있고 네. 업계의 가입한도도 상당히 넓어서 기존의 네. 안보험을 준비하신 분들도 네. 충분히 가입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예. 네. 보험료도 상당히 저렴하기 네. 때문에 네. 이 상품 빨리 가입하셔도 됩니다. 맞습니다. 조만간에 보험료 인상되지 네.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준비하셔도 되고요. 아, 정말 미래세 헬스케어 신상품 나왔는데 정말 구체적이고 친절한 설명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네. 저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달 4월 달부터는 안보험은 바로 미래세 헬스케어 안보험입니다. 안보험.